잠깐만요.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자, 오늘 시황 증시 오늘 시장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방송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봐봐요. 오늘 일정 뭐 사지? 오늘 금에 관심주 급등했죠, 그죠? 여러분들 금에 관심주가 뭐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금에 관심주. 이거는 좀 매매를 몇번 했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죠? 카나리아 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었죠. 자, 보면. 자, 우리, 아이고, 카나리아 바이오. 아니,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수익을 냈냐, 도대체. 네. 주식이 이렇게 흘러내는데 어떻게 수익 냈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팔았죠? 자, 이 다음날, 이봉 하나가 17%에요, 17%.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들어갔죠? 양봉 얼마예요? 양봉이 이게 7%예요. 그래서 또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뭐예요? RF세미. 자, 봐봐요. RF세미도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서 팔았죠. 얼마예요? 26%입니다. 이게 26%죠. 자, 여기 들어왔죠. 또 팔았어요, 여기서. 11,000원에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분봉을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 이거 언제 샀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 3분 08초. 08초. 08초면 어디에요? 여기 1, 3, 여기 어디 되겠죠? 그죠? 4,400원. 4,400원. 여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4,000원까지. 단기 10% 수익 났죠, 그죠? 아침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세종 메디컬 있죠? 세종 메디컬 중. 세종 메디컬. 세종 메디컬 봐봐요. 여기서 있죠, 여기서. 자, 여기 VI 걸렸습니다, VI. 쫙! VI. 이거 두 개만 했어도 벌써 수익률이 뭐20% 가까이 수익 냈겠죠, 그죠? 수익 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고, 시장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주 일선, 네, 그 다음에 브리핑,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선물 잠깐 볼게요. 아, 이거 지워버리고. 제가 지금 컴퓨터 세팅이 잘안 돼서, 네, 컴퓨터 세팅이 잘안 돼갖고, 방송이 좀 미숙합니다, 오늘.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피 어떻게 삽니까? 코스피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코스피 외국인, 그냥 외국인 매도. 코스닥 양매수.
양매수. 오랜만에 들어보는 양매수. 자, 요거 양매수는 누가, 그럼 이 쉽잖아요. 누가 삽니까? 이거 양매수.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 매수예요. 오늘 양매수예요. 그러면 오늘 다른 거 다 머릿속에 잊어버리셔. 자, 코스피. 코스피가 0.3% 상승했었죠. 오전에. 코스닥이 1.7%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 얘 빠져요? 안 빠져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코스닥이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당연히 안 빠지죠. 당연히 안 빠지죠. 자, 오늘 죽고 싶으신 분 뭐라 하라 그랬죠? 초전도체. 살고 싶으신 분 백신. 네, 근데 제가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2천억 사고 있어요. 코스닥이요, 코스닥. 그래서 안 빠져요. 이게 시장 안 빠져요. 이게 매도가 도는지는 모를까? 그러니까 시장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해했죠? 시장이 뭐 어쨌든 저쨌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양매수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시장이 음봉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되면 그때 밀려요. 근데 이 매도 전환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마이. 예, 시마이입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뭐 900이네 뭐 800이네 600이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 애들 매매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좋아요? 맥신. 맥신. 자, 맥신입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네. 맥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맥심은 아니고, 농심의 맥심, 뭐 커피인가요? 네, 커피 아니에요. 커피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나노, 2차 물질이에요. 2차 나노 물질입니다. 나노 물질. 맥신. 대장이 누굽니까? 그, 태경. 태경 아니고, 휴비츠. 휴비츠. 아, 오늘 방송 짧게 할게요. 휴비츠. 저 지금, 휴비츠. 얘가 대장이고. 태경산업. 오늘 얘가 대장이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아이구야, 무섭게 갑니다. 이거 지금 엄청 강하잖아요. 경동 인베스트, 나비엔이 아니고 경동 인베스트. 자, 무섭게 가죠? 예. 네. 아,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빠그러지고, 이거는 이제 2차 나노 물질로 전기 전도성,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는, 맥신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맥신 관련 중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 겨울에 저는 코로나 대유행 한번 더 봅니다. 코로나 대유행. 자,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았던 게 뭐야? 오미크론,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 오미크론 지금 변이가 몇 개 생겼어요? 30개 변이 생겼어요. 자,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스파이크 단백질이 많이 생기죠? 네, 돌연변이 30개가 생겼고요. 이게 이제 미국, 영국, 그, 덴마크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신현식 파트너. 네. 신현식 코로나19. 걸려서 죽다 살아났다.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 우리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가 백신 그 다음에 독감 백신 꼭 맞으세요. 아이고야, 이게 지금 제가 코로나가 두 달 동안 갑니다. 두 달. 코로나는 났는데 후유증이 두 달 가요. 그래서 이거 꼭 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이 많이 늘어나서
이 독성이 강해진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변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변형이. 변형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기존의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독감하면 아니 저기 코로나 뭐예요? 휴머시스죠? 진단키트, 진단키트. 이거 저번에 우리 40% 드셨죠? 우리 회원님에서 40%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무섭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무슨 세상이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네,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 CCTV. 네, 그래서 CCTV 관련, 코콤, 뭐 이런 애들, 코맥스, 인콘, 아이디스, 뭐 이런 것들. 자,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CCTV 확대하겠다. 아, 인공지능 CCTV. 관악구에서 이제 1,300개 설치한대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좀 약해요. 네, 우리 CCTV 관련주는 별로예요. 네, 요거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SK 엔터.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튼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수익도 많이 내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자, 두 가지. 금일 핵심 유망주. 네, 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공지. 세 가지 할게요, 세 가지. 자, 이거, 신현식. 유튜브에서, 신현식 낙법가들 유튜브. 네, 여기 치시고, 구독하시고. 제가 싫으면 미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와우넷 111 골뱅이 네이버닷컴 구독 인증 사진 캡처 보내주세요. 네, 그럼 뭐 한다? 네, 사랑의 이메일이 갈 겁니다. 농담이고요. 유료 강의 PPT 자료가 줍니다. 자, 두 번째 공지입니다. 자, 지금 사진, 자, 휴대폰에서 카메라 찍으세요.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제 얼굴 나올 거니까, 김치하고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농담입니다. 네, QR코드를 어플, 사진 어플 클릭하셔서 여기 되면 뭐가 나오죠? 네, 여기 신현식 텔레그램 방이 나와요. 그 방에 오셔서 장중의 시황 전략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공지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공지 뭐죠?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 회원가입이고요. 자, 회원가입 이벤트, 네, 알려드릴게요. 그, 회원가입 이벤트 말씀드리죠. 세상에 뭐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많이 안 받아요. 우리 그 회원가입인데. 자, 이 리치 문자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건 이제 더보기란에 회원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텔레그램 가입하는 거. 회원가입하는 거다 알려드릴게요. 자, 리치 문자 서비스. 원래 얼마다? 330만원이면 좋겠지만, 33만원. 아이고, 할인합니다. 만원짜리 보이시죠? 할인 금액이에요. 11만원 빼서 22만원입니다. 네. 자, 가입은 어떻게 하죠? 네, 가입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 되고요. 1688-1671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1688-1671. 자, 돈 있으면 다 가입되니까 아니죠? 네. 예, 지금 10명만 되죠? 네. 그래서 가입은 10명만 됩니다. 10명. 그냥 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잠깐 주식창 리치 문자 서비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전에 8시 40분에는 이제 재료 주나가요. 재료 주. 재료죠. 어떤 재료가 있다. 이거 한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 나갑니다. 종목. 매수, 손절, 목표가, 손절가. 아, 이렇게 나가요. 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돼요.
매일 8시 40분에 나가는데 매일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회원가입 1688에 1671 22만원 10명 됐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끝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그 저기 뭐야 일선 네, 주식 일선 받아야죠. 아이구야, 이거 안 받으면 여태까지 다 들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받아가야지, 그죠? 자, 10분, 12분 투자했는데 억울해서 받아갔는데 수익이 안 나요. 이거 받아도 수익이 안 나요. 아이고야, 억울하다. 수익 날 수 있는 건 좋이죠. 네. 자, 잠깐만요. 오늘 두 개를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오늘 첫 번째 조일 알미늄입니다. 조일 알미늄. 이게 맥신 관련주로 보여요. 맥신 관련주. 손절은 여기 정도. 2,500원. 2,540원. 네, 거기 손절. 목표가 3,000원. 네. 목표가 3,000원. 네, 이렇게 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목표가 3,00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겨진 맥신 관련주 조일 알루미늄 말씀을 드렸고요. 아, 다른 거 좀 드리고 싶은데 다 유료 회원님들 갖고 있는 주식들이라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0, 아, 저기 며칠 8월 23일 날 게임권 관련해서 모멘텀 있어요. 지금 넥슨 게임즈하고 네, 넥슨 게임즈 네오이즈 아, 이렇게 움직이죠. 잠깐만요. 네, 게임즈 아마 4월 23일날 이슈 있어요. 그래서 아, 넥슨 게임즈나 네오이즈 게임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데브시터즈, 데브시터즈. 데브시터즈 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고, 네, 돈은 많이 벌으셔야 되겠죠? 네. 돈 많이 얻으시고, 네. 회원가입 하실 분들 회원가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